안녕하세요. 진보동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네는 크로스크릭 렌치예요. 크로스크릭의 집을 소개하기 전에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소개할게요.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워낙 더워서 바깥 활동을 많이 자제하게 되어 아쉬워요. 이날은 어쩐 일로 바람이 선선하고 산책할 만한 날씨여서 오전에 서둘러 나가보았어요. 자세한 동네 소개해드릴게요. KT가 시티 이름이라는 걸 아시죠? 그 옆에는 펄셔라는 시티가 있어요. 집코드는 77441이며 그 안에 크로스크릭 렌치라는 동네가 있어요. KT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2015년부터 도시 계획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절반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이시는 것처럼 편의시설, 수영장, 짐 등의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며 HOA는 1년에 1,300불이에요. 학교는 캠벨 엘레멘터리, 랜돌프 엘레멘터리, 애덤스 주니어 하이, 졸던 하이스쿨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수준에 있고 집 고르실 때 이 학교들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돼요. 세금은 대략 2.8%입니다. 크로스크릭 렌치에는 많은 서브디비전이 있는데요. 집 고르실 때 크릭 코브 앳 크로스크릭, 크릭 밴드 앳 크로스크릭, 크릭 폴 앳 크로스크릭 그 안에서 고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학교들을 보낼 수 있고 세금도 2.8% 대략 내실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이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언덕이 있는 산책로, 낚시도 할 수 있는 호수, 리조트 스타일의 수영장, 넓은 짐, 농구, 탁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도 잘 되어 있어요. 2015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도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 제가 포커스한 지역은 2015년부터 지어진 지역이에요. 위치가 KT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학교도 KT 학군과 교집합인 곳이 있어서 좋은 학교들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로스크릭 중 최근에 지어졌거나 짓는 중인 지역은 해당 학교의 수준이 아직 우리가 선호할 만큼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비싸요. 학교가 모두 셋업이 된 동네는 현재 3% 이하의 세금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아직 학교도 짓고 상하수도 설비 중인 새로운 동네는 3%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레이팅이 좋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분위기, 학교 성적 모두 좋아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크로스크릭 렌치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영장에 많이들 나오셨네요. 선탠을 하시려면 12시 전에 하셔야 해요. 오후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비추해요. 이번 여름은 정말 덥네요. 보너스 영상입니다. 산책하고 나서 크로스크릭 렌치 옆에 쇼핑센터에 있던 토스티드 요크라는 식당에 가서 브런치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아점이어서 쉐어합니다. 아보카도와 스크램블 에그가 빵에 듬뿍 올려져 있는 메뉴와 에그 베네딕트 그리고 햄, 커피와 너무 잘 어울리는 아점이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으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좋은 집을 잘 픽하실 수 있다면 저에겐 행복입니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휴스턴 KT 지역의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유튜버 진부동산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이.